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9일 오전 11시 5분입니다. 조선일보 조선닷컴이 좀 이례적으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을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셔와야 한다는 기조를 깔고 거기에 부합하는 기사를 집중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유인지, 그러면서 김종인의 문제점, 뇌물증 과자라든지 다섯 번 비례대표로만 국회의원을 했다든지 좌우를 오고 갔다든지 그리고 막말하는 거, 이것은 거의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일보가 김종인이 윤석열 후보의 상황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를 반드시 주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회사 방침인지, 아니면 몇몇 기자들의 개인적 취향인지, 어쨌든 이거는 저널리즘의 정도를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선닷컴에 제일 머리 위에 올라 있는 기사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준석, 김종인은 돈 주고도 못 사는 소, 영입 중단 안타까워.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이준석, 백의종군 장제원이 윤 회의에 어머나 놀라운 일이네요. 또 있습니다. 진중권 따옴표하고 차지철 역할 따옴표 닫고 장제원 따옴표 열고 진정한 정권교체 회관꾼 따옴표 닫고 진중권이 윤캠프는 3공 말기 상황이다. 장제원은 차지철이다. 장순실이다. 라고 비판한 걸 가지고 진중권 장제원이 싸우는 걸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진중권 편입니다. 즉 진중권이 윤석열 캠프를 3공 말기 상황인데 이건 또 잘못됐어요. 3공이 아니고 그때가 4공 말기인데 비교해도 차지철에 비교를 합니까? 장제원 의원을 차지철에 비교한 걸 띄워놓고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홍준표, 윤석열 되면 나라 혼란, 이재명 되면 나라 망해. 좀 심합니다. 이준석 띄우고 진중권 띄우고 등등 해가지고 윤석열을 비판하고 김종인을 지켜 올리는, 그러니까 김종인 상황이란 이야기가 이러니까 나오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김종인을 상황으로 지금 대접을 하고 있으니까 상황을 찍지 왜 윤석열을 찍느냐. 상황론이 나오는 순간 윤석열 후보는 진다. 김종인이 미워서 윤석열 못 찍겠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데 하나 큰 미스터리가 있어요. 지금 이런 유의 기사 댓글에 붙어 있는 게 거의 90%가 김종인 비판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런 독자층의 여론을 상무시하고 독자층의 여론과 반대로 가더라도 김종인을 총괄선대위원장, 정권을 가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앉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조선일보의 명예에 손상이 갑니다. 조선일보라는 격이 높은 언론이 어떻게 정상배에 가까운 김종인을 이렇게 띄우면서 언론의 정도를 벗어납니까? 어제도, 오늘 소개했지만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 조선닷컴에 실린 기사가 김종인 합류 갈등 왜라는 기사인데 이걸 딱 읽어보면은 김종인, 이준석은 개혁 세력이고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 붙어있는 친일 세력은 반개혁 세력이다 하는 흐름을 가지고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윤석열이 김종인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보면 오히려 김종인을 멀리하면서부터 윤석열이 지지율이 다시 회복됐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붙어있는 댓글이
기사보다 훨씬 더 공정해요. 윤민상이라는 분이 이런 댓글을 붙였습니다. 도대체 김종인을 두고 벌리는 티격태격이 언제부터인가? 선거운동을 막살하고 80대 노인한테만 매달리다가 꽁도 매도 다 놓칠 것인가? 이건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캐릭터 문제다. 당신들도 좋아서 하는 짓은 아니겠지만 국민은 이미 충분하게 진절머리를 치고 있다. 좀 신선한 인물이 튀는 정책을 갖고 나와 유권자를 설득해도 잔머리 굴리는 이재명을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런데 지금껏 국힘에서 한 짓이 뭐 있나? 조국 수홍과 이준석이 벌리는 내부 총질에 요즘은 어린 대변인까지 거의 가세해 윤석열 팀을 공격하고 있지 않나? 이게 선거를 앞둔 정당 조직 맞나? 아예 찌기로 작정하고 나온 더민당 들러리인가? 찬성 42, 반대 3입니다. 근데 지난 18일에 조선일보는 또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33년 숙적 이해찬 김종인 마지막 승부 펼치냐. 여야 선대위 총괄 지휘 대선 막후 대결 가시화. 그렇게 안 됐잖아요. 왜 김종인을 이런 식으로 가상소설을 쓰면서까지 추켜 세우느냐 이겁니다.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에. 정연욱 논설위원이 쓴 기사인데 정권교체 대의 벌써 잊었나 라는 칼럼은 조선일보와 결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윤석열 김종인 갈등의 시간을 끌면서 제1야당 대통령 후보의 존재감은 거의 실종되었다. 당대표 이준석은 아예 김종인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김종인 없는 20대 대선은 생각할 수 없다는 투다. 이런 식이면은 윤석열은 김종인이 없으면 온전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2017년 대선 초반에 안철수는 문재인과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였다. 안철수의 1위 탈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극적 반전이 왔다. 홍준표 캠프가 안철수 뒤에 상황 박지원이 있다고 공격한 것이다. 노련한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를 좌지우지할 거라는 공격에 중도보수층의 이탈이 가시화되었다. 결국 치솟던 안철수 지지율은 무너졌다. 최종적으로 홍준표에게도 뒤진 3위로 밀려났다. 사실관계를 떠나 국민들이 상황은 안 된다라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대선 후보 위에 군림하는 듯한 태도가 용인될 수는 없다. 의도를 떠나 후보의 권한인 선대위 정권을 넘기라는 요구는 후보를 흔드는 상황론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상황론을 퍼뜨린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다 하는 주장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황 김종인 씨가 상황처럼 행동하니까 상황론이라는 이 학설이 유포된 건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는 언론의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팩트체킹입니다. 팩트파인딩입니다. 기자는 팩트파인딩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제발 김종인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김종인이 뭘 한 사람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관계를 확실히 한 다음에 논평은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